시청자 여러분, 그동안에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16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환난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 참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진노의 심판을 쏟아 넣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도 아플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여금 정말 이 진노받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만백성의 죄가 들어있는 잔을 정말 참아 마실 수 없어서 아버지께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럴 때, 아버지가 아무 말씀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그 잔을 다 마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노의 잔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진노를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한 것을 인정하고, 아 그렇습니까? 정말 나는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 내가 이제 정말 너무나 황송하지만 그분을 영접하고 모든 죄가 이제는 다 없어지고 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 그야말로 그 사람의 말로 그냥 거저 은혜로 이 모든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 7년 환란 때는 우리가 전에 공부한 것처럼 교회라는 그러한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간판을 붙인 십자가를 붙인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서 영이 다시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그 안에서 죽은 영이 살아나고 그 지옥 갈 혼이 천국으로 가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거저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이 재앙을 면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 피조물이 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니버설 처치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개교가 있을지, 지역교회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밖에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분이 오실 때, 공중에 임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되고 거듭난 사람들은 다 올라가서 한 몸이 돼서 한 신부로서 주님과 결합돼서 결국 머리 대신 신랑과 신부가 결합된 놀란 역사적인 순간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왔습니다. 이리 올라오라 하는 소리에 올라가고 교회는 없고, 이제 여기 오늘 이제 환란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누구도 지상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이 없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죠. 그 다음에 다른 민족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첫째는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이요. 그 다음에 이 진노를 받는 사람도 첫째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또 다른 모든 이방인 민족들, 한국 사람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이제 지상에 이 엄청난 심판이 내릴 때 이 지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환난 때에도 그분을 믿고 계명을 지킴으로 인을 받지 않고 올라가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는 정말 집중적으로 아무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차별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 장면입니다. 이 대접 심판, 바로 이 대접이라는 건 조그만 호리병입니다. 이렇게 쪼그 가는 목에 가는 그런 향수병 같은 그런 엄청난 거기에 그걸 쏟을 때 참 마지막 최후의 이제 심판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말씀하시기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구원받을 때요, 은혜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저 거저 받아들이면 됩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받았다는 거, 어떤 죽음을 당했다는 거, 이거를 참 성경하고 아주 가까운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으니까
참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이 심판 내용을 보면 참 처절하지만 참 하나님을 처절하게 거역하고 처절하게 모욕하고 처절하게 회방한 사람들은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 이전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사람이 돼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죄 때문에 죽으셔야 됐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값을 받아야 됐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은,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16장 1절부터 말씀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할까요? 예, 요한계시록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가서 하나님의 진노 곧 호리병을 땅에 쏟으라고 하시더라. 아까 말한 대로 이 호리병은 대접이죠. 환난 끝에 최후의 진노의 심판인데 이것은 바로 다른 데가 아니고 지구에 부어집니다. 2절 가볼까요?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비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이거는 7년 환난 중에서 마지막 3년 반,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인을 받게 해서 안 받는 사람은 다 목을 베어서 죽이는 이러한 참 처절한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러한 때이죠. 우리 참고적으로 우리가 지난번 배운 말씀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활동을 하는가? 3년 반 동안, 3년 반은 42개월이고 또 날짜로 따지면 1260일입니다. 우리 한번 먼저 제가 한번 배웠지만은 요한계시록 13장 5절을 보시므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았더라.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은 거죠. 마지막 권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11장 2절과 3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 있죠.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줬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42달도 3년 반이죠. 1260일. 그 거룩한 도상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왔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옛날에 참 느부갓네살 왕 때도 다니엘이 예언했고, 바로 왕 때도 또 그다음에 요셉이 예언했고, 또 아합 왕 때도 엘리야가 예언했고, 이렇게 한 것처럼 환난 때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그 적그리스도를 어게인스트해서 반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노의 말씀을 그 전하는 두 증인을 여기 볼수 있는데, 그들 역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후 3년 1260일 동안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되는가? 12장 6절을 볼까요? 그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했죠.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실제 광야로 갑니다.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여러분 시편 읽다 보면은 셀라, 셀라는 말이 많이죠. 그 셀라라는 게 바로 셀라 페트라. Oh, rise, my God.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바로 환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이제 구원해 달라고 외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에 있는 셀라셀라, 다윗이 고통 가운데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내 원수들이 내 앞에 일어나나이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는 이러한 기도를 할때 뒤에 보면 꼭 셀라 셀라, 이것은 바로 셀라 페트라, 나중에 광야에 있는 페트라 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그 기도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약 성경 전체가 많은 부분이, 특히 예레미야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이 이사야나 이 에스겔, 이 선지서들은 또 선지서까지도 앞으로 환난 때 일어날 일이 거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지 못하면 소경된 자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눈이 열리게 됩니다. 계시의 영이 있고 지성의 눈이 밝혀지고 명철의 영이 있게 되면 성경을 볼때 미리 그걸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일어날 일들을 이것이 어떤 일인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1260일 동안 핍박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옛날 히틀러나 무솔리니 이런 사람도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지요.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진짜 적그리스도는 엄청난 핍박을 합니다. 옛날에 히틀러나 무솔린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을 핍박한 것처럼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첫째로 유대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광야로 도망가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짐승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헌대가 난다. 엄청난 헌대인데 이것은 바로 문둥병 같은 병을 얘기합니다. 문둥병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있을 때 내린 재앙이죠. 내린 재앙인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과 그의 계명을 지키면 어떤 이집트의 애굽에 내린 질병도 내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시고 바로 여호와 라파다 이렇게 치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그 이방인 장군 아람 나라의 장군 그 나만이라는 사람 있죠.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가 그 여종 계집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갔지만 그러나 그 여종의 말 그거 들어갔다 나와서 손해 볼 거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쉬운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그가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가 고침 받았다는 이런 말씀을 기억하죠. 그 7번은 7년 환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한 번은 환란의 1년에 해당됩니다. 우리 계속 계시록 16장 3절을 또 보도록 하죠.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쏘더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취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옛날에 그 애굽에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중 하나가 뭐지요? 지팡이로 물을 치니까 모든 물이 피가 돼가지고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3년 반 동안에 모세가 거기서 사역하기 때문에 엘리와 함께 사역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혼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모든 창조물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믿기가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그럴 때 빛이 있었습니다. 창조의 말씀이에요. 땅은 모든 식물을 내라 그냥 나왔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수많은 별들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허블 망원경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별들로 말씀할 때 다 말씀이 생겼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이건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성은 믿을 수 없죠.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낯놓고 기억자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성령으로 거듭남을 믿을 수 있지만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썩을 지혜입니다. 통치자의 지혜도 썩을 지혜. 그러면 통치자들이 하나님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명철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철학적인 머리 가지고서는 과학적인 머리 가지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내 죄를 용서받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마음에 감동이 오신 분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죄를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은 새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 볼까요? 16장 4절 셋째 천사가 자기 허리병을 강들과 물의 원천에 쏘더니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5절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나이다. 기독교 역사는 사실 피의 발자취입니다. 이것이 기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피를 흘리게 한 종교 집단이 거대한 종교 집단 저 로마에 있는 종교 집단이 이걸 다 가려놨고 신학교 학생들에도 가려놨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사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은 놀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세워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1차, 2차 대전 때도 히틀러를 앞세워서
또 무솔린 앞세워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거대한 종교 집단의 성도였고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 높으신 교황께서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잘 모르시는 분은 연구하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00년부터 서기 1500년까지 1000년 동안의 죽임을 당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6천만이 넘습니다. 여러분 6천만 명을 놓고 다 죽여보십시오. 그 피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예? 여기 바로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좀 마시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은혜를 지금 받아야지 언제 받겠습니까? 여러분 교만하게 버티지 마시고 우리 인간 죽으면 한줌의 흙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어디 갑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신다면 여러분 어디 가시겠습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싫어도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옥이 없다고 믿어도 그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이 없다고 믿어도 천국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이 거듭나시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깊이 받아들이고 이제 마지막 이 진노의 심판을 증거하는 동안에 마음의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를 마시는 행위, 참 피를 마시는 행위가 저주죠. 피를 마시는 행위가 창세기 9장에 그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왔을 때도 절대로 고기를 음식으로 주겠지만 피를 함께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율법전이죠. 또 율법 시대에도 레위기 7장에 보면은 피를 먹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시대, 교회 시대에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율법으로부터 해방됐지요. 율법의 죄를 주님이 다 담당했으니까.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할례를 받게 할 거냐 말거나 이런 가지고 싸움 여러 가지 다투는 가운데 사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과 피를 멀리하라 이 세 가지만 상가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사도들과 함께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 이전이나 율법 시대이나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피를 마시는 것을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7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러하니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들은 참되시며 의로우시나이다 라고 하더라. 8절 넷째 천사가 자기 허리봉을 해에 쏘더니 해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6시간 동안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다녔습니다. 주님의 몸은 그 쨍쨍한 햇빛에 다 구워질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절대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모든 몸은 내장까지도 타버릴 정도로 아주 익을 정도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절대로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고 그런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그렇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그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저들이 믿지 않음으로 이미를 정죄를 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3장에 이미 선포하신 것입니다. 참 앞으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렇게 태양빛이 얼마나 강하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불로 타는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가 되면은 성경에 보면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은 일곱 배나 햇빛이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 3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자기 백성의 터진 자리를 싸매시고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이 햇빛같이 될 것이요 햇빛은 일곱 날의 빛과 같이 일곱 배가 되리라. 지금 햇빛이 일곱 배가 되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못 견딥니다. 지금 못 견딥니다. 그때는 대기권이 다 찢어지고 빛이 이제 직접 사람들을 비추기 때문에 아무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이 광경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처절합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친구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환란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환란이 일부는 넘어가 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녀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믿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환난에 넘어갔다 또 그때 다시 하나님의 진술을 주지만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참 얼마나 미련합니까? 지금도 그렇죠. 예수 믿으라면 얼마나 사람들이 참 저항을 하고 너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요. 지옥 간다라면 지옥이 어딨냐고 그러죠. 그러니 앞으로 환난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을 보게 되면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이건 거의 끝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그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지 재앙을 거기 내릴 때 이집트 나라는 전부 흑암이 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것만 빛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짐승이 있는 곳은 짐승이 보호자가 있는 그러한 지역을 말하고 바로 로마요. 바로 문자 그대로 로마 제국, 다시 로마 제국이 부활합니다. 바로 로마 제국의 이름을 붙인 종교 집단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음녀라고 그러죠. 음란한 여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지만은 음란한 그 교회는, 음녀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16장 11절을 계속 봅니다.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11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또 시편 139편 5절에 보면요,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라. 다 버리고 갑니다. 진토밖에 안 됩니다. 살만 되면 구더기가 쓰는 게 우리 인간의 육신입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졌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찍질하고 벌주고 때려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게 하여도 회개하지 않는 이 인간의 마음, 개나 고양이보다도 더 악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구약시대 짐승을 죽여서 인간의 죄를 대신 대속한 겁니다. 짐승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피가 주는 양심을 깨끗하게 할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릴 때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16장 12절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강 유프라데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제 막 여섯 번째입니다. 이제 뭐 어떤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나타나는 것이 슬슬 보기 시작하죠. 여기 동방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유프라데스 강 동쪽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이건 기병대의 공격이 올 것이요. 그들이 오는 방향은 바로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유프라데스 강을 마른 상태로 건너온다고 그랬고, 벌써 유프라데스 강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게 되면은, 우리 더 자세한 내용을 알수 있죠.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이제 앞으로 유엔이 이제 등장이 될 것입니다. 옛날 말에 보면은 모든 나라가 모일 수 없고 온 세상이 연결될 수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컴퓨터로 다 연결돼 있죠. 그리고 48시간 내에 모든 나라가 다 모일 수 있습니다. 다 모일 수 있습니다. 옛날 1500년대, 1900년대, 16세기, 20세기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게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가능하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내다보기 때문에, 과학이 증명하지 못한 것까지 미리 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과학에 미쳐보게 되면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바티칸 공의와 유엔이 유대인들을 지상에서 다시 한번 쓸어보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제사장 민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줬기 때문에 이 땅을 잠깐 찾아온 사탄이가 결국 그의 교회에 들어가고 유엔에 들어가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말살하는 이러한 일을 다시 한번, 히틀러를 뒤이어서 진짜 적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수행을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총 공격인데 동방의 왕들을 동원합니다.
몇백 년 전만 해도 2억의 군대라는 것은 있을 수 없었죠. 지금 중국의 인구만 해도 13억입니다. 한국, 일본 다 따져보세요. 몽고 따져보세요. 충분합니다. 이 왕들은 군대들을 전쟁으로 이끌게 되고 2억 정도 될 텐데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인도나 이러한 여러 나라들로부터 이제 동원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참 하나님은 너무도 참 처참한 심판한다 그럴지 몰라도 6천년 동안 인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참히 죽인 사람들의 피는 하늘에 이미 다 호소했고 살았습니다. 아벨의 피가 가인에게 죽인 아벨의 피가 한 사람의 피가 호소해도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죄 없는 피가 흘려졌습니다. 여러분, 그 피의 대가를 받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받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모든 죄를 다 회개하시고 그분이 나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밖에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오늘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죄에 대해 책망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을 깨닫고 진정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많은 종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벌거벗고 서서 참으로 종교인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이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기거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